예, 이번 시간은 3철 페이지의 용도 지구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도 지구 지정과 관련되어 1번 용도 지구 지정입니다. 두 번째 줄에 손가락 표시 있죠.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장은 시도의사 대도시장 가로 해놓습니다. 최근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인명피해 입은 지역에 대해서는 방제지구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방제지구부터 결정해야 한다까지 가려놓습니다. 그래서 최근 10년 내 2회 이상 천재지변 발생하여 이 말로 오면 방제지구의 필수적 지정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주시고 이것 말고 연안 침식이란 말 나오는 데도 방제지구의 필수적 지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보시게 되면 용도지구 종류와 세분이란 말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선 경관지구와 관련되어 자연경관지구와 특화경관지구를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연경관지구는 산지, 구릉지 등의 자연경관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를 자연경관지구라 하고 특화경관지구는 지역 내 주요 숙의 수변 한조 밑에 경관 수변 경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 특화 경관지구의 지정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수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 경관지구로 지정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그리고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의 주변 경관. 이 말은 한옥 마을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주 한옥 마을은 특화 경관지구의 지정 대상이다. 그렇게 파악해 놓습니다. 고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최고 한도 동그라미 놓습니다. 이번 전까지는 최고 한도 및 최저 한도라고 표현했는데 지금은 최고 한도를 규제한다 이 말만 나오는 게 고도 지구에 대한 설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보호 지구 찾으셨죠. 보호 지구와 관련되어 역사 문화 환경 보호 지구는 문화재를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전통 사찰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지난주에 부처님 오신 날이지 않습니까? 서울의 조계사 일대라고 하면 그곳이 전통 사찰에 해당되는 것으로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의 지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동대문이나 남대문도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의 지정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중요시설물은 다섯 글자이죠. 그래서 항만 공항, 공용시설, 공용시설 추천했습니다. 교정시설, 군사시설, 교정시설, 군사시설 다섯 가지가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의 지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 줄에 공공필요성 인정되는 문화시설과 집회시설, 운동시설 얘는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얘는 모두 공용시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가 중요설물 보호지구의 지정 대상이라는 것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6. 취락지구 찾으셨죠.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녹지지역부터 자연환경보전지역까지 가로해놓으시고 이곳에 시골 마을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자연취락지구라는데 마을을 한자로 표현하게 되면 취락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녹관농자의 취락에 지정하는 용도지구 찾으라고 하면 자연취락지구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취락 정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개발진흥지구는 주산관입니다. 그리고 복합개발진흥지구란 말이 있고 한장 넘기시면 특정개발진흥지구란 말이 있는데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주거, 공업, 유통물류, 관광, 휴양기능 외 그래서 주산관을 배제하고 특별한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곳을 특정 개발 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용도 제한 지구는 학교 주변이 특정 용도 제한 지구로서 PC방이나 위락시설을 함부로 건축하지 못하는 곳이 특정 용도 제한 지구의 지정 대상입니다. 그리고 복합 용도란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4번 묶어놓습니다.
3번부터 5번까지 묶어놓습니다.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시도의사 대도시장 가로 해놓습니다.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공업적 계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에 지정할 수 있다. 한 줄 밑에 복합용도지구는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 범위에서 지정할 것. 3분의 1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시의사 대도시장은 시의사 대도시장 가로 해놓습니다. 지금 40페이지 보고 계셔야 됩니다. 40페이지의 4번입니다. 지역 역학상 필요한 때 도시군 계획 조례로 조례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경관지구를 추가로 세분하거나 특화 경관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특정 용도 제한 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지구부터 특정 용도 제한 지구까지 세분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법률이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에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 신설 동그라미 놓으시고 앞에 조례라고 적어놓습니다.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설할 수 있다. 라고 해놓습니다. 그리고 5번 방화지구가 아니라 방제지구라 해놓으시는데 방제지구라고 해놓으시는데 앞서 우리 보셨던 내용으로 최근 10년에 2회 이상 인명피해 입은 지역의 경우에는 방제지구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밑에서 세 줄 올라가시면 방제지구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거기까지 봐뒀습니다. 용도지구 보시는데 용도지구도 대상과 절차 두 가지 형태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 힘드시겠지만 여기 용도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세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지구를 신설하거나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용도지구는 법령에 따라 지정하거나 조례에 따라 신설 세분할 수 있는데 이 조례란 말은 중앙에서 만든 법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법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우리 세종시에만 적용될 수 있고 다른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 용도지구를 신설하거나 세분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법령에 따른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은 대한민국 전 국토의 모든 도시군에 똑같은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현재 법률에서 용도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총 9개를 지정할 수 있는데 취객특보라는 말 우리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경복궐이라는 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방. 그래서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보호지구, 경관지구, 복합용도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총 9개를 법률 정한 바에 따라 세종시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9개 중에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지구를 세분할 수 있는 것은 5개인데 여기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시골마을을 한자로 표현하게 되면 뭐가 된다? 취락입니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완전 시골지역입니다. 그런 시골지역에 전기, 수도를 시골마을에 연결시켜주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자연취락지구라 하고 대전광역시의 무재산 확산 방지할 목적으로
우리 세종시 금남 일대는 현재 개발 제한 구역이거든요. 그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시골 마을에서도 전기, 수도, 도로시설을 연결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정한 용도지구를 집단 치락 지구라 표현합니다.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말 나오게 되면 어디? 집단 치락 속의 지정 대상이고 녹간 농자란 말 나오게 되면 어디? 자연 치락 지구의 지정 대상이라는 것을 각각 확인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없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개발진흥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주산관, 주거개발진흥지구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실 내용이지만 저 주산관이란 말 보게 되었을 때 주거개발진흥지구는 뭘 많이 만들겠습니까? 아파트를 많이 만들기 위해 주거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게 되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하면 공장, 그리고 유통단지, 농산물시장 만들고자 할 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 제한할 수 있는데 이 중에 우리가 이반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이반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것 잡아놓으셔야 됩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이반 제한한다, 못한다? 못한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만 주민 이해관계자가 이반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기능 중에 동시에 둘 이상을 개발하고자 한다면 복합이고요. 이 세 가지를 뺀 나머지를 개발하고자 한다면 그것을 특정 개발진흥지구라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 세종시의 아파트 가격을 한층 가격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대주동 계신 선생님을 모셔다가 학원 만드는 게 집값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설마 세종시장이 그러시지 않겠죠? 그 학원 단지 만들기 위해 특정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조산관과 전혀 관계없는 개발사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보시는 게 보호지구입니다. 여기 보호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역, 중, 생이란 말로 대신하셨는데 우리 약속하실 게 있습니다. 문화재란 말 보게 되면 문화적 보전 가치 있는 건축물과 같은 말이다 다르다. 문화재와 문화적 보존 가치가 있는 건축물은 서로 다릅니다. 문화재는 국보, 보물로 지정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역사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은 한옥마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재를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 있다면 역사 문화환경 보호지구의 지정 대상이 됩니다. 만약 시험에 문화재란 말 대신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그 말 사용하면서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의 지정 대상이다. 이 말 나오면 틀린 것으로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는 총 몇 개? 중요시설물 다섯 글자이기 때문에 공항하면 공군이죠. 그게 아니면 공군, 공항이라고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공항은 공군이고 교도소, 구치소, 그것을 교정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항, 항만, 공용시설, 군사시설, 교정시설 다섯 가지를 보호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구가 있다고 하면 걔는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의 지정 대상인데 우리 청사 건물 함부로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걔를 뭘 한다? 공용시설이라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청사 건물과 비교되는 말로 공공시설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기 공공시설은 공공 뒤에 용자가 빠져있는데 불특정 다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공공용 시설이라 하고 우리 세종시에는 호수공원 있지 않습니까? 가보셨으면 그게 공공용 시설이고 반면 청사 건물이 있다면 걔는 공용시설입니다. 공용시설이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의 지정 대상이지 공공시설이 아닙니다. 그리고 2년 전까지는 학교가 포함되었었는데 지금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의 지정 대상에는 학교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오지순단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여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봐주실 것이 경관지구입니다. 여기 경관지구는 특자시로 구분해 주시는데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것은 특화경관지구와
자연경관지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특화경관지구는 금강이라고 하는 수변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이 특화경관지구의 지정 대상이고 산지, 구릉지의 경관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구는 자연경관지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봐주실 것이 문화적 보전 가치가 큰 건축물의 주변 경관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가 특화경관지구인데 여기 문화적 보전 가치가 큰 건축물이 역사 문화환경 보호지구의 지정 대상이다. 그렇게 설명하면 틀린 것으로 문화재와 문화적 보전 가치가 큰 건축물은 별개의 것입니다. 올해 시험에 나오게 되면 얘와 얘를 비교하라고 시험에 나오거나 종류설물 보호지구 단독적으로 구분하라고 시험에 내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방제지구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시 자연방제지구와 시가지 방제지구로 구분한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 봐주실 것이 고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제한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최고 한도 대신 최저 한도란 말 나와 있으면 그게 틀린 지문으로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정 용도 제한 지구에는 건축물 입지를 입지에 대한 제한을 강화한다 안 한다? 강화. 복합 용도 지구는 건축물에 대한 입지를 강화한다 안 한다? 완화. 너무 많이 했나 봅니다. 대신 우리 9번 잠깐 다시 한번 보십니다. 복합용도지구 찾으셨죠? 40페이지에 9번 다시 한번 보십니다. 복합용도지구란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완화란 말 하나 확인해 주시고 특정 용도 제한 지구로서 특정 용도 제한 지구 바로 위에 있습니다. 특정 용도 제한 지구는 주거 및 교회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 시설, 청소년 유해 시설 등의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제한이라는 말 하나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특정 용도 제한 지구는 규제를 강화하는 곳이고 복합 용도 지구의 경우는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다. 거기까지 봐주십니다. 근데 판서해놓고 보니까 너무 부탁하는 게 많았나 본데요. 판서해놓고 보니까 할 게 많아 보이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대신 올해는 얘를 무조건 해놓으십니다. 올해는 무조건 얘가 시험거리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대신 처음 할 때는 좀 많아 보이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이곳을 한 3회독 정도 하시게 되면 3회독 정도 하시게 되면 이게 만만해집니다. 딱 3번만 읽어보십시오. 3번 읽어서 안 되면 제가 거짓말 친 건데 3번 읽어보고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왜 안 되냐고. 안 되면 제가 밥을 사드리겠습니다. 3번 읽어보고 안 되면 제가 밥을 사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3번 읽어보고 오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용도지구의 지정 대상은 법령에 정하고 있는 9가지가 원칙인데 이런 9가지 외 10번째 용도지구를 조례가 정함에 따라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용도지구 중에는 미관지구란 말 안 보이시죠? 미관지구란 말은 없지 않습니까? 조례와 정함에 따라 우리 세종시만큼은 미관지구 한번 지정해야 된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법에 정하고 있는 9가지 용도지구 외 10번째 용도지구를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신설,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용도지구를 세분할 수 있는데 원래 법령에 따라 세분하는 것은 몇 개만? 5개. 9 빼기 5 하면 4가 됩니다. 그래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는 용도지구의 종류는 몇 개? 4개.
특경 특중입니다. 특과 경관지구와 경관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에 대해서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는 용도지구 몇 개인지 그것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요것만 해주십시오. 올해는 무조건 대상에 관한 내용 보는 게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용으로 우리가 해나가실 게 있습니다. 대상 정리하시겠습니까? 세 번만. 아니 제가 옆에서 지켜봐야 되는데 세 번 읽어보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그게 좀 안 돼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장, 그래서 40페이지 이제 다시 한번 봐놓습니다. 이제는 모의고사용으로 이해 놓습니다. 현재 용도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면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의사, 대도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용도지구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용도지구 지정에도 용도지역의 지정 절차와 관련된 예외처럼 따로 예외를 두고 있는데 여기 예외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뺀 지도의사 대도시장이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이 네 개입니다.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조례로 용도지구를 신설하거나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하게 되면 이 신설 세분의 근거는 중앙에서 만든 법 때문이다. 지방에서 만든 법 때문이다. 지방에서 만든 법 때문이라면 전국을 관할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지구 신설하거나 세분하는 자는 아니죠. 그래서 조례라는 말이 나오고 신설 세분이라는 말 나오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도지구의 지정권자가 아니라는 것을 잡아내셔야 됩니다. 가능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저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용도지구 지정함에 있어서 연안 침식, 잠자고 나면 땅이 줄어도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최근 10년간 2회 이상 천재지변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라면 이런 현상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잘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잘 알고 있다. 지자체가 현지 사정을 고려해서 이 사항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연안 침식에 대한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에 대처하기 위한 방제지구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각종 행정계획 수립은 필수사항이었습니다. 딱 하나, 성장관리 방안의 경우에만 수립할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지역지구 구역 지정하게 되면 지정할 수 있다. 장소에 관한 개념은 지정할 수 있다인데 연안신식 10년간 2회 이상 이 조건 붙어 있을 때는 방제지구의 지정을 지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 약속하시길 정택 10년 시공로 30만이란 말 기억나신다면 지구 단위 계획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이거나 개발인 허가건수가 20% 이상 증가한 곳은 기반설 부담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 세 개 빼고 지역, 지구, 구역, 장소에 관한 개념은 지정할 수 있다입니다. 투기 과열지구, 우리 세종시가 지정되어 있거든요. 투기 과열지구는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해야 한다. 세 개 안 넣으면 할 수 있다. 예, 그렇게만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하실 것으로서 현재 시도의사는 조례란 말 나오게 되면 장관은 용도지구의 지정권자 못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연안침식이란 말이 달려있는 방제지구의 지정명령은 시도의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장관 결정사항 아닙니다. 그리고 작년에
개정되었고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복합용도지구에 관한 사항을 잠깐 확인해봤습니다. 그냥 3분의 1이라는 것은 보실 수 있고 예 잠깐 이렇게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복합용도지구가 사실 29회 때 우리 기출문제 출제되었거든요. 그리고 얘가 연속해 시험에 나오긴 참 애매한데 그래서 시험 출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현재 복합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은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데 만약 시험에 복합용도지구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복합용도지구의 지정 대상은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공업지역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이 복합용도지구의 지정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이 일반 주거지역에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거주한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저 일반 주거지역의 최대 용적률은 300%인데 저 300%로 늘어난 인구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도 일반 주거지역이 분명 존재하는데 저 일반 주거지역에 찾아드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 도로를 왕복 4차선에서 왕복 6차선, 8차선으로 넓힐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고 저 일반 주거지역에 갑자기 세종시와 대전 연결하게 되는 지하철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면 얘는 일반 주거지역 남아있는다? 용도적 바뀌어야 된다.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적으로 용도지역이 바뀌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상업적으로 바뀌게 된다면 일반 주거지역일 때는 용적률 300%인데 준주거지역 용도지역이 바뀌게 되면 용적률은 500%로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게 됩니다. 여기 용적률 200% 차이라고 하면 보통 10층짜리 건물이 새로 더 추가해서 증축될 수 있습니다.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면 도로, 학교, 주차장, 공원, 기반설, 종전과 똑같이 유지하면 된다? 종전보다 늘려야 된다?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반설 설치하고자 한다면 지방자치단체 돈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에 예산이 능득한 곳은 없습니다. 서울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 기반설 늘릴 수 있는 형편이 못 된다고 하면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는 불가능한 경우 있거든요. 대신 저 일반 주거지역에 예전에는 하루에 100명 정도 찾아오다가 이제 일반 주거지역에 하루에 500명 찾아오게 된다고 하면 일반 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을 준주거지로 바꿔줘야 되는데 기반설을 새로 설치할 재원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용도지역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종시에 딱 30만 살고 있다고 하면 30만이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수도량을 딱 공급하고 있는데 이 세종시에 인구 50만 거주할 수 있도록 20만이 거주할 수 있는 신도시 만들게 되면 더 이상 전기 수도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공급되는 전기를 서로 나눠 써야 되거든요. 아마 단전 단수가 빈번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개발 사업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기반설 설치가 곤란한 상태에서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이곳에 많은 사람 찾게 된다고 하면 이들이 원하는 건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종시 아직 백화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일반 주거지역에 백화점이나 또는 영화관이나 쇼핑몰이라는 것을 건축해 해준다면 용도지역 변경하지 않더라도 이 지역의 가치는 제고될 수 있거든요. 대신 용도지역 변경하게 된다면 뭘 만들어줘야 된다? 기반설 만들 형편이 못 됐을 때는 그냥 용도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인데 준주거지역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을
일반 주거지역인 복합용도지역에 추가로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제도가 복합용도지구의 지정이 되게 됩니다.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은 원래 10개밖에 안 되는데 이곳에 전체 면적 중에 3분의 1만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저 3분의 1에 대해서는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 당연히 건축할 수 있고 추가로 준주거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해 하는 것이 복합용도지구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이해 조금이라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봐주실 것은 현재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몇 개?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입니까? 일반 공업지역입니까? 일반 공업지역.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이 그 대상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이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하게 되었을 때 그 지정요건은 전체 면적의 3분의 1까지만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저 복합용도지구로 지정되면 일반 공업지역의 경우는 준공업지역에 건축 가능한 건물을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건축할 수 있고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는 준주거지역에 건축 가능한 건물을 추가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얘가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얘만 보십니다. 얘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봐주실 것으로서 옆에 페이지 41페이지 맨 마지막 줄 보시면 복합용도지구라는 말 찾으셨죠? 복합용도지구에는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그래서 복합용도지구의 지정 대상이 일반 공업지역이었다면 일반 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 당연히 건축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2번입니다.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과 다음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추가로 건축할 수 있다. 추가로 건축하는 것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건축할 수 있는데 세 번째 줄에 일반 주거지역은 건너뛰십니다. 일반 공업지역 찾으셨죠? 일반 공업지역 동그라미 놓습니다. 일반 공업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에는 준공업지역이 허용되는 건축물을 추가로 건축할 수 있지만 아파트 동그라미 놓습니다. 아파트는 건축할 수 없다. 아파트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업지역이 복합용도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아파트는 건축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41페이지를 돌아와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가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용도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용도지구의 지정 대상과 절차입니다.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에 문화재가 있다고 하면 그 문화재를 세종시장은 어떤 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 예, 그렇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 세종시에는 청사 건물이 있습니다. 그 청사 건물이 있다고 하면 세종시장은 어떤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종묘설물 보호지구. 그리고 우리 세종시에 금남면은 개발 제한 구역이 있는데 그 개발 제한 구역에 시골 마을이 있거든요. 그 시골 마을에 도로 연결시켜주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는 집단 취락지구입니다. 우리 세종시에는 비행장 없지 않습니까? 세종시에는 고도지구를 지정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결국 이 용도지구는 지역에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것만 지역별로 지정하는 것이지 저 용도지구 9가지가 우리 세종시에 빠짐없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용도지구는 토지에 대한 1차 규제이다, 2차 규제이다. 2차 규제입니다. 용도지역은 우리 세종시 관할구역 모든 토지에 대해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한개 용도지역이 지정된 반면 이 용도지구는 그 1차 규제인 용도지역이 있는 상태에서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 향상시킬 목적으로 필요한 곳에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2차 규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 파악해 주시고 이러한 용도지구를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죠. 다만 이 네 가지의 경우는 누구만? 장관 뺀 시의사 대도시장이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을 겁니다. 조례라는 말 나오게 되면 항상 잠깐 빠져야 됩니다. 연안 침식 현상이 발생하는 방제지구의 지정 변경은 지구사 대도시장만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합 용도지구의 지정은 누구만? 지구사 대도시장만. 이 두 가지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그런 취지를 설명하면 바로 틀린 것으로 잡아내십니다. 사실 이거면 끝났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의고사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모의고사의 점수를 상향시키기 위해 41페이지 보시게 되면 41페이지 보시면 경관지구 그냥 지나가시고 고도지구 찾으셨죠? 고도지구 찾으셨죠?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 가로 해놓습니다.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그래서 고도지구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높이는 어떤 방법으로 제한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그리고 취락지구 찾으셨죠? 자연취락지구 안의 건축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리고 한 줄 밑에 4층 이하라는 말 찾으셨죠? 우리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녹관농장에는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비개발 용도이거든요. 최대 4층 이하의 건물만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녹관농장을 대상으로 자연취락지구가 지정된 때에도 5층짜리 건물을 건축한다 못한다.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아파트 건축한다면 틀리고 6층짜리, 7층짜리 건물을 건축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린 것으로 잡아내셔야 됩니다. 녹관농장은 개발 용도입니까? 비개발 용도입니까? 비개발 용도이기 때문에 4층 이하만 건축할 수 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집단취락지구에는 개발 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워낙 길기 때문에 개특법령이라 하겠습니다. 개특법령에 의한다. 그리고 개발진흥지구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얘가 작년에 출제되었는데 아마 모의고사 때는 참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가 되는지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우선 개발진흥지구에는 지구 단위 계획도는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지구 단위 계획부터 개발 계획 수립하는 가로 해놓으시고 이런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개발 계획에 위반하여 건축을 건축할 수 없다. 그러면 개발진흥지구에는 개발 계획 수립되는 대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개발계획에 정한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지만 개발계획에 없는 건물은 개발진흥지구에는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 수립되기 전 추천합니다. 그러면 개발계획 수립하는 데는 1년, 2년 정도의 시간 걸릴 수 있거든요. 그 계획 수립되기 전까지는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 도시군 계획 조례 동원해놓습니다.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그리고 손가락 표시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개발 계획 수립하지 아니하는 추천 없습니다. 개발 진흥 지구에서는 해당 용도 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용도 지역 동원해놓습니다. 이제 이게 이해가 되는지만 한번 봐놓습니다. 여기 개발진흥지구는 주산관으로 구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개발하는 곳 주거개발진흥지구입니다. 공장 개발하는 곳 산업촌 개발진흥지구입니다. 관광단지 호텔 만드는 곳이 있다면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입니다. 그러면 이런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른 개발계획이 수립되게 되고 저 개발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저 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건축물만 개발진흥지구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때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 계획 수립하기 전까지는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만 개발진흥지구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산관 말고 특정 개발진흥지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
춘천만이라는 곳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그런데 가끔 TV에 보면 철새 도제지로 많은 사람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순천만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게 되었을 때 탐방시설이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탐방시설로서 데크시설을 순천만일 때 만들어 놓는다면 이는 개발사업 목적입니까? 보전 목적입니까? 제발 보전 목적이라 해주십시오. 철새 서식적 훼손하지 않기 위해 탐방시설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 개발사업이 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얘는 특정 개발지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얘는 대규모 건물 건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안 한다? 네, 안 합니다. 그러면 이 특정 개발지흥지구로서 개발계획 수립이 아예 필요 없는 곳이라면, 개발계획 아예 수립이 필요 없다면 우리가 앞서 보셨던 용도지구는 토지에 대한 1차 규제이다, 2차 규제이다, 2차 규제입니다. 그러면 저 개발지능지구에는 이미 용도지역 중에 하나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행위자는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세 가지를 각각 제한하게 되었는데 용도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용도지구가 지정되면 저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떤 용도지구가 지정되더라도 그대로 적용되고요. 저 용도지구가 지정됨으로써 달라지는 것은 건축 제한만 달라지게 됩니다. 도지에 대한 1차 규제는 용도지역이고 그 용도지역이 지정되게 되면 각각의 용도지역마다 건축 제한과 건폐율, 용적률을 각각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2차 규제인 용도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뭐만 달리 정한다? 건축 제한만 달리 정하게 되는 겁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용도지역에 용도지구 지정되면 똑같습니다. 오직 뭐만? 건축 제한만. 그러면 이 특정 개발지능지구의 경우에는 개발계획 수립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러면 개발지능지구가 지정되었을 때 건축 제한에 대한 규제 강화 완화가 없다는 이야기고, 이런 곳이라고 하면 이미 용도지역이 지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용도지역의 1차 규제에 따른 건축 제한을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지능지구로서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 제한 규정은 어디에 따른다? 용도지역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만약 개발계획 수립하게 되면 개발계획에 따라 개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개발계획 수립하는 장소로 개발계획 수립 전일 때는 무엇에? 조례. 그래서 우리 약속하실 게 있습니다. 원래 개발지능지구는 개발계획에 따라 개발해야 되죠. 개발계획 수립 전이란 말 나오게 되면, 수립 안 한다가 아니라 수립 전이란 말 나오게 되면 그때는 조례. 수립 아예 안 한다 이 말 나오면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을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대표로 머리는 꺼뜨기셨는데 시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 꼭 봐주실 것이 수립하기 전 나오면 조례입니다. 수립 안 한다 이야기 나오면 용도지역, 수립 안 한다는 이야기 나오면 용도지역, 수립하기 전이라면 조례. 그렇게만 한번 확인해 뒀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용도구역, 얘만 보고 끝내시면 여기만 보고 쉬었다 하실 겁니다. 용도구역과 관련되어 개발 제한구역 찾으셨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의 무재산 확산 방지, 무재산 확산 방지 가로 해놓습니다. 42페이지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동원의 4번에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서 보안상, 보안 동원해 놓습니다. 그래서 무재산 확산 방지하고 보안상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이 개발 제한구역입니다. 그리고 시가조정구역 찾으셨죠?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나오면 올해 나와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작년에도 시험에 나온다 했는데 작년에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대신 나오더라고요. 올해는 얘가 나와야 됩니다. 시도지사는 시도지사 동원해놓습니다.
대도시장은 시가 조정구역의 지정권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줄 밑에 무질서한 시가 방지, 무질서한 시가 방지 가로 해놓습니다. 5년 이상 20년 이내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 인정되면 시가조정구역의 지정명령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유보기간은 몇 년 이상? 5년 이상 20년 이내입니다.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가로 해놓습니다. 두 줄 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제끼시고 4번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의사 대도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그것만 확인해놓습니다. 제가 부탁드릴 것은 개발제한구역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누구만? 국토교통부 장관만. 시가조정구역의 원칙적인 지정권자는? 시의사. 국가계획과 연계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가조정구역은 영원히 개발 안 한다는 겁니까? 개발 시기를 뒤로 연기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연기하겠다, 유보하겠다. 그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범위 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잘 해놓습니다. 그리고 쉬었다 하십니다.